들켰다. 이거 봐라. 또 몰래 빠져나가는 거니? 일의 심각성을 모르나 본데 예의를 좀 가르쳐주는 게 좋겠지?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 으야. 자, 오늘 해볼 게임 The Bunny Graveyard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이거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는데 패치가 되고 나서 한글 패치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글 패치를 받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챕터 1만 플레이할 수 있어서 무료고 나중에 정식 출시가 되면은 유료로 판매가 될 건데 맛보기로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컴퓨터? 지금 주변에 망가져 있는 컴퓨터들이 좀 보이네. 그지?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마우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이걸 눌러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그 전에 다른 거를 좀 눌러보자. 예, 날씨인가? 이건 뭐야? 건강 표시인가? 어, 여기 토끼 모양 보인다. 이 약간 그 언더테일 같은 느낌인데? 하트 심전도 표시가 있고. 어? 이건 뭐지? 약간 무서워 보이는 느낌의 토끼가 있네? 얘는 하트인데, 그지? 내 마우스 어딨어? 어, 됐다. 화면 밖으로 마우스가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네? 그림판 키보드로 플레이해야 돼서 제대로 그릴 수가 없다. 안... 어? 프린트도 되나? 아, 그냥 전체 지우기구나, 이거. 안녕. 오옹. 별거 없는 그림판이고요. 어, 인터넷이 연결이 되나? 발견된 신 없음. 될 리가 없지. 전원 버튼? 어? Unknown power source detected.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뭐라고 해? 전원이 감지되었습니다. 끌 수 없음. 어? 지금 전력이 계속 강제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건 또 한글이 아니냐? 자, 한번 플레이 해보자고.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지? 어?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access this application. 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대. 다시. 어? 이거 왜 움직여? 뭐야 이거? 에? 에? 응? 왜 나 약 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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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실행시키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어. 야, 주변도 어두워졌어. 눌러야겠지? 어? 뭐야? 어? 나비야 어디가? 이거 다른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처음부터네요. 나비야! 어? 이쪽도 갔었는데 이쪽이 반짝거리는 나비였거든? 어? 보이지? 응! 여기 여기
나비야! 기다려! 어? 뭐야? 오! 난 뭘 건드린 거야? 어? The Bunny Garden! 아, 드디어 제가 원하는 게임을 정상적으로 실행시켰군요. 힘들었습니다. 스타트 게임. 게임 한번 실행시키기 되게 힘드네. 로딩이 약간 그 동물의 숲 느낌 나는데? 아, 뭐야! 마우스가 떨어졌어! 일어나. 오잉? 안녕. 뭐라? 당신과 꼭 닮은 장갑이다. 검지에 은색 반지가 끼워져 있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가서 확인해보자. 따라오래요. 응, 안 가. 돌아갈 길은 없다. 안녕세요. 클릭 클릭. 안 되네. 어? Shift로 달리기가 되네요? 스태미나도 있고. 장갑아 어디 갔어? 이건 뭐야? 이것에 뭔가 묻혀있는 것 같다. 어? 벌써부터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곳은 출입 금지인 것 같다. 읽어보자. 북쪽 핸디 친구들의 집. 스카이의 정원. 아래쪽이 스카이의 정원인가봐. 아, 아니구나. 동쪽은 미로네. 미로? 오, 궁금하게. 나무로 덮여서 보이지는 않네요. 뭐야? 이 유물은 뭔가 수상한데. 딱 뭐 튀어나오기 좋게 생겼구만. 어? 여기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건가? 여기가 완전 막다른 게 아니네.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어, 장갑아! 아니, 따라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 뭐야? 그거 갖고 놀자고? 재미있어 보인다. 응? 핸디 친구들의 집. 계세요? 응답이 없다. 분위기가 되게 좋네. 뭔가 이상한 조형물이다. 솔직히 정말 기억에 남을 것처럼 생겼다. 모양을 보니 무언가 떠오르는데? 어? 토끼같이 생겼네? 그지? 토끼 얼굴같이 생겼어. 얜 뭐야? 꽤 피곤해 보인다. 그냥 평범한 장갑일 뿐인데 왜 귀엽지? 어? 표정 봐. 안녕 파트너? 내 이름은 스카이. 토끼 스카이야. 8번이 널 데려왔나 보네, 맞지? 잘 됐어. 너 같은 작은 손을 보면 나도 정말 행복해지거든. 그게 너희 중 몇몇은 밖에 나가지도 않는단 말이야. 늘상 TV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하고. 아, 조금 옆길로 센 것 같네. 여기까지 왔으니 솔직하게 말해줄게. 나랑 지금 있는 핸디 친구들만 여길 관리하는 게 골치 아파서. 오야진 마, 정말 도움은 많이 돼. 그렇지만 가끔은 녀석들도 꽤 게으름을 피우거든. 그래서 생각해본 건데 너도 날 도와주면 어때? 갑자기? 너와 함께라면 이 작은 정원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재밌을 거야, 장담할게. 어때, 일할 준비가 됐어, 파트너? 너 뭐야? 갑자기 일하래? 나보고? 싫어.
아, 제발! 어, 뭐지? 뭔가 좀 쎄한데? 싫어. 제발? 싫어. 뭐지? 멋진데? 뭐가? 나 지금 예스로 눌려버린 거야? 아 깜짝이야. 그럼 저기에서 보자 친구야. 나에게 역시 선택권 따윈 없었군요. 여기는 어디야? 어 저기 있다. 도망가자. 쟤는 너무 위험해. 여기 숨어 있자. 아 마음의 평화. 응 못 가. 아이 젠장. 왔구나. 우리 정원에 어서 와. 오늘이 날 도와주는 첫날이니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알려줄게. 자 일단 꽃을 심어보자. 로딩. 야 여기 약간 그 노동 착취의 현장 아니에요? Day one. 정원 가꾸는 방법. 노란색 원이 회색 원에 닿을 때 상호작용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좌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오, 생각보다 빠른데? 아니, 점점 빨라지네, 속도가. 좋아, 연속으로 잘해보자. 기왕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아, 속도가 매번 다르네. 일당은 잘 챙겨주겠지? 아니 이게 이 세계로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삽질하고 있네 나. 좋아 잘했어. 땅을 파는 건 끝난 것 같네. 다음 작업은 핸디 친구 한 녀석을 불러서 도울 수 있도록 할게. 8번! 잠깐 이리 와줄래? 8번을 못 찾겠다니 무슨 말이야? 어 그럼 그냥 42번을 데려와줘. 오! 손이 지금 서로 이렇게 한 짝씩 역할을 맡아가지고 오! 이런 식으로 귀여워. 잘 맞네. 근데 8번이 없어? 아! 아이고! 퍼포먼스 바에 문제를 일으킨 모양이네. 0이 되지 않도록 해. 안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 아 오른쪽 위에 지금 게이지가 줄었네요. 집중해. 할 수 있어 친구. 어? 이러니까 또 저 게이지가 다 달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아 나 호기심이 너무 많나? 이번엔 물을 주는 거. 오 근데 약간 힐링물인 것처럼 하는 공포게임들 특징이 뭐냐면 색채가 뭔가 다양한데 약간 불쾌한 채도야. 이거 봐. 기분이 나빠 뭔가. 그렇지 않아? 저 뒤쪽에 배경도 막 약간 좀 어둑침침하고 이런 게 색을 진짜 되게 잘 쓰는 거거든. 약간 뭔가 아리까리하게. 아 벌써 끝난 거야? 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괜찮다면 내가 좀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해서 말이야. 8번 찾으러 가니? 걱정하지 마. 그동안 핸디 친구들과 친해져 보라고. 이따 봐. 부금도 이상해. 도망가자.
야. 야, 도망가자 했는데 핸디 하우스로 제대로 와버렸네? 흠, 핸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다. 여기에도,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핸디 친구들을 만나볼 때가 온 것 같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15점을 따내자. 별게 다 했네. 호하! 나이스! 도사! 쉣! 도사! 도사! 아, 나 너무 잘하는데? 됐어. 굿 잡! 발견했다. 종이 조각. 엥? 뭔가를 주네? 체크돼 있고? 농구공이다. 잠깐, 농구공이 맞나? 농구공이 맞나? 답은 알 수가 없을 것 같군. 뭐야 이게? 핸디 친구들의 집. 아무도 없나? 응답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다. 어? 한 번 더? 반응이 없는 것 같고요. 얘들아, 나랑 놀래?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모든 핸디 친구들을 찾자. 오. 숨바꼭질이라. 얘들아. 어? 방 뭐 뜨지 않아? 아닌가? 아, 내가 대시할 때 나오는 방구구나. 얘들아, 어딨어? 야, 여섯 명이나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건가?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찾기가 힘든데, 이거? 눈에 보여야 되는 거지? 여기 있다! 아, 오, 야, 되게 찾기 어려운데? 되게 잘 숨었어, 이런 미친! 어, 여기 있다. 얘들아, 여기 있네. 자, 두 마리. 마지막 하나. 여긴 내가 와본 적이 없는 곳인데?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거 꽃으로 막혀서 갈 수가 없어. 집 옆에 있다고? 눈썰미도 좋아? 굿 잡! 좋아, 좋아. 발견했다, 종이 조각. 이게 뭘까? 체크. 아, 게임이 재밌네, 미니게임들이. 아직 자고 있다. 얘랑은 가위바위보 하게 생겼는데? 그지? 가위바위보, 역시. 공격을 선택하고 17번에게 쓴맛을 보여주자. 공격을 선택하자. 고! 주먹! 가위! 공포의 쓴맛은 주먹이지! 바위 바위 보! 아! 아, 근데 이건 진짜 운빨이잖아, 이거. 뭐야? 저 뒤에 뭐가 막 나타나는데? 제 주먹을 내겠다, 뭐 바위를 내겠다, 이런 표시인가? 그럼 난 보. 바위 바위 보! 오! 아, 그러네! 아, 이거 뒤에서 심사숙고하고 있으면 뭐가 보여. 보인다 보인다.
저 녀석의 속마음이 보인다. 이겨버렸쥬? 집중해. 저 친구의 속마음을 읽어야 해. 어? 종이가 방금 날아갔어. 그래, 이번에 가위바위 가위! 어, 이겼다. 나에게 독심술이 있었다니. 발견했다, 종이 조각. 다 한 거 아니야? 어, 오, 완성이 됐어요? 어? 이게 뭐지? 쟤 어디가? 어, 종이다. 핸디친구 하나가 우물로 가고 있다.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여기 종이가 생겼고요. 이게 뭘까요? 혹시 모르니까 잘 기억해놓읍시다. 방구 부앙 부앙 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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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어? 뭐야? 우물로 뛰어들었어. 야, 어? 어? 이게 뭐지? 토끼가 X 표시되어 있는 문? 점점점. 흠. 암호는? 암호? 몰라. 틀렸어. 아, 내가 방향키에 맞춰서 지금 손모양을 아까 종이에 있던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순서를 몰라.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 종이 순서대로 그냥 누르면 되는 건가? 종이 순서대로? 위, 웬, 아, 점, 오. 위, 웬, 아, 점, 오. 위, 웬, 아, 점, 오. 좋아, 들어와. 뭐 하는 곳이야?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정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도 들어갈까? No. 난 토끼 말 잘 듣고 싶은데. 걔가 분명히 일당도 많이 쳐줄 거라고. 라는 헛된 망상을 해본다. 들어가자. 니네가 이런 짓 하니까, 어? 토끼가 무서워지는 거 아니야. 땅만 열심히 팔면은 행복한 생활 보장되는데. 토끼 얼굴에 X 표시나고 말이야. 괜찮은 거겠지 얘네? 돌아갈 수 없어. 어, 무서워. 벽에는 토끼 출입 금지라는 글씨가 있다. 스프레이 캔이 널브러져 있고 작은 나무 테이블이 있다. 벽에는 난 상자가 좋아 라고 적혀져 있다. I love box 라고 써있네. 고양이야? 벽에는 규칙 금지라고 적혀져 있다. 규칙 금지? 비용 비용. 어? 뭐야? 어? 누구지? 그림자가 보였는데? 얘 누구? 어? 왔다. 안녕 친구. 내 비밀 은신처를 찾아버렸네? 정말 대단해. 그렇지만 잠깐 솔직하게 한마디 하자면 말이야, 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친구. 너처럼 창백하게 생긴 핸디 친구는 본 적이 없어. 핸디 친구들과 있을 때 같은 분위기를 느끼질 못하겠는데? 위쪽엔 멀쩡한 장갑이 다 떨어지기라도 한 건가? 있잖아, 너한테 도전을 하나 주고 싶어 친구.
몇 분 후에 대회가 하나 시작되거든. 그러니 대회에서 우승하고 내 신뢰를 얻어보는 거야. 그게 네 신뢰랑 무슨 상관인데요? 어때? 싫어. 진실? 야, 진짜 인생 최고의 이벤트를 놓칠 생각이야? 아, 싫어. 그래.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도 난리치는 거 아니야, 얘? 아니, 이런 선택진 왜 있는 거야? 내가 노우 하면 진행이 안 될 거 같... 야, 좀! 그래, 장난치고 있던 거였구나. 그냥 가자. 잠깐 잊을 뻔했네. 내 이름은 박서야. 헤헤. 역시 그냥 강제로 예스가 돼버리네요. 좋아, 가볼까? 어?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핸디 친구들도 걱정하기 시작했다. 와, 근데 애들 진짜 많다. 집 문이 한동안 잠겨있는 상태였으니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스카이, 다시 한번 말해줄게. 너희 중 한 녀석이라도 미로를 통과한다면 여기 상황이 너희에게 썩 좋게 돌아가진 않을 거야. 알겠지? 너 때문에 친구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아까 그 반지 끼고 있던 애네요. 그러니 다시는 내려갈 생각도 하지 마. 아, 시간 좀 봐. 우리 핸디 친구들이 몇 시간은 기다리고 있었겠는걸?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얘들아. 난 이제 집으로 갈게. 하지만 너희는 지금부터 낮잠을 자도록 해. 특히 너. 8번 말이야. 어? 아까 발견이 안 됐었다고 했던 그 8번. 저 반지 끼고 있는 애가 8번이구나. 얘 낮잠 안 자고 내려온다. 나간다. 이거! 들켰다! 이거 봐라. 단 하나뿐인 소중한 8번이잖아. 또 몰래 빠져나가는 거니? 일의 심각성을 모르나 본데 예의를 좀 가르쳐주는 게 좋겠지?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 어머! 대박. 나 여기까지인 줄 알고 순간 긴장했잖아. 아유, 왜 그래요? 놀랐잖아요. 원래 이렇게 느렸나? 헤헤. 여튼 김새가 하려는 건 아니지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혹시 전에 싸워본 적 있어? 싸워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아, 그럼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줘야겠네. 너무 겁이 많아서 감당 못할 정도만 아니라면 말이지. 아, 깜짝이야, 뭐야? 아! 다 온 것 같군. 좋아. 훈련실로 가자. 뭐야, 여기 엄청 많이 있네? 핸디들이? 그래, 작은 친구. 앞으로 버릴 일을 얘기해 줄게. 바로 이거야. 이건 사실 격투 대회라고. 엄청 멋지지? 우리 파이터들은 이렇게 생겼어. 이건 그러니까 손이고 이건 머리야. 링에 올라간 다음엔 목표는 머리를 맞추는 게 돼. 머리를 날려버리면 이기는 거야. 하지만 이 파이터들도 규칙을 알고 있고 손과 머리를 쓸 줄 알아. 그러니 머리를 때리는 게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을 거야. 너도 주먹 조심해 하고 말이야.
우리 파이터들을 모두 이기면 여기서 같이 있을 수 있어. 지면 뭐 쫓겨나겠지. 이제 대충 이해했을 테니 이쪽에 스튜어트에게 실력 좀 보여주는 게 어때? 걱정 마, 얘는 괜찮을 거야. 싸우는 방법,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들어오는 공격을 피하자. 삿! 삿! 상호작용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적에게 펀치를 날리자. 행동키를 누르고 있으면 공격을 막을 수 있다. 행동키를 누르고 있으면? 아, 이게 취소키구나. 오케이, 오케이. 쉬운데? 죽어, 죽어! 아, 죽어, 죽어! 뭐하러 회피해? 막으면 되지. 응. 뚜시 뚜시 아야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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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기 꽤 진지하게 임하는 모양이네 친구. 이제 진짜 경기에 나갈 준비도 다 된 것 같아. 기획실에서 보자고. 헤헤. 좋아. 스튜어트도 별거 아니군. 스튜어트다! 아니면 그 자네라고 해도 되려나? 미안해 스튜어트. 얘네 뭐야? 밴드 친구 몇몇이 놀고 있다. 한 녀석이 엄청 신난 것 같다. 어? 뭐야 위쪽에 어? 링이 있네? 우리를 감당할 손이 있을까? 우리와 싸우고 싶다면 박사와 얘기해봐. 하지만 명심해. 만약에 진다면 세계 최고의 패배자 명단에 오르는 거라고. 그래 그러고 싶진 않겠지. 핸디 친구 하나가 혼자 놀고 있다. 모두가 외향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귀여워. 이거 나 아니야 나? 내 손인 것 같은데. 핸디 친구 몇몇이 놀고 있다. 얘로 돌아갈 순 없는 것 같고 위로 올라가서 이 오른쪽에도 길이 있네요? 뭐지? 오케이. 좋아, 다른 파이터들은 다 끝났고 이제 너만 남았어. 넌 새로 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하는지 알려줄게. 우아하게 입장, 멋지게 입장하는 방법이 있지. 이거 꽤 괜찮아. 아, 무섭게 입장하는 것도 있고. 뭐 모르겠다. 네가 정해. 무섭게 등장. 엘레강트하게 등장. 멋지게 등장. 에픽. 우아하게 등장. 화려하게 등장. 무섭게 등장. 이런 게 있네. 난 플레임이니까 당연히 에픽으로 가야지. 그럼 멋지게 입장하고 싶은 거지? 우아하게, 무섭게, 멋지게! 좋아! 핸드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터 이름 같은 게 필요해. 물론 네 이름 말이야. 이를테면 핑거 브레이커, 킹왕짱 펀치 X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내 말 알아듣겠지? 브 을 레 엠마 된 거야? 확인 키가 뭐야? 확인 키. 어, 체크. 파이터 이름을 플레임으로 하려는 거지? 플레임 말이지. 멋진데. 좋아, 내가 가서 분위기를 띄울 테니 부르면 나오도록 해. 링에서 보자고 친구. 어?
드디어 시작인가? 친구들, 준비됐으면 인생 최고의 밤을 즐겨볼까? 와, 핸디들 귀여워. 좋아! 아이언 펀치를 오늘 밤의 메인 파이터로 정했었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녀석의 행방은 묘연해졌어. 하지만 걱정 말라고 친구들, 다른 녀석을 찾아왔으니까. 다른 참가자들이랑 달리 이번 참가자는 배짱도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정말 오늘 밤에 우리 파이터를 모두 쓰러뜨릴 수 있을까? 좋아! 한번 알아보자고! 플레임! 아, 귀여워. Versus 핸들뱅크스! 아줌마가 나왔네? 오케이. 해. 아유! 아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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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때려, 때려, 때려. 아, 이거 왜, 아,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거? 어, 어, 다시 일어났는데? 아야! 아야! 너무 무개념으로 막 때리면 안 돼. 때리면 막기가 안 되거든. 근데 막으니까 딜이 조금씩 들어온다. 아직도? 아야! 와! 일어나! 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아, 얘가 때리는 방향으로 피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어? 아, 아, 박스가 벗겨지고 본체를 때려서 날려버렸어요. 귀여워. 세상에, 핸들뱅크스가 뱅크론이나 버렸구만. 하지만 다음 파이터는 쉽지 않을 거야. 왜냐면 눈 똑바로 뜨고 잘 봐야만 할 테니까. 플레임 vs 핸드 사이트. 이번에 막지 말고 회피로 가보자. 하, 이디. 막는 것보다 피하는 게 쉽네. 퍼펙트! 아이고! 하! 어? 손이 안 보여! 하지만 모션으로 다 알고 있지. 하! 추가! Good job! 후후, 이 정도쯤이야. 이런! 핸드사이트가 눈이 멀어버렸네. 그래, 드립 실패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지막 파이터가 나설 차례야. 모두가 두려워하는 파이터. 뒤에 불꽃 나오는 거 봐, 귀여워. Finger Tanker. Finger Taker구나. Finger Taker.
탱커가 아니라. 어이 개무섭게 생겼다. 촉촉. 어! 촉. 톡톡 톡톡. 아 페이크를 집어넣네 이거? 어 뭐야? 오호호. 오, 좀 텁사한데. 뺨 때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네. 제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오이씨.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는구만. 눈이 빨개졌어. 죽아 죽아 죽아. 뭐야 너무 쉽잖아. 죽아! 굿잡. 퍼펙트 게임. 뭐야? 어? 아니 이건 뭐지? 핑거 테이커가 돌아왔어. 되갚아줄 생각인가 본데. 오, 핑거 테이커를 쓰러뜨려라! 야! 건방진 것. 어이 어이 추하다고. 다시 덤벼들다니. 와우 친구 정말 대단했어. 밴드 친구들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그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 네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파이터 녀석이 사라져버렸었거든. 다행히도 네가 딱 맞춰 나타나줬지만 말이야. 옷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제때 나갈 수 있게 준비해야 했어. 여튼 경기는 끝났으니 이곳을 좀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낮잠을 자고 싶다면 복도 아래쪽에 있는 방으로 가도록 해. 복도 아래쪽. 아 원한다면 이제 엘리베이터도 사용할 수 있어. 말은 여기까지. 재밌게 즐기라고 친구. 그리고 고마워. 뭐가? 파이트에 참여해준 거? 여기에서 낮잠을 잘 수 있는 건가? 아유 여긴 훈련소였고. 여기가 복도였나? 어? 뭐야? 지금 잠을 자면 다시 은신처로 돌아올 수 없다. 그래도 잠을 잘까? 아 여기 잠자는데요? 베개가 무슨 한가득 있네? 안녕? 안녕 친구. 또 링에 올라가서 싸우고 싶은 거야? 아니 그만 싸우고 싶어. 예, 여기도 길이 있네요? 04 핸들 뱅크스 해방. 아 우리 맨 처음에 싸웠던 애 대기실인가봐. 귀여워. 핸들 뱅크스의 가발 중 하나로 보인다. 거울이다. 너무 높이 달려있어 모습이 비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 다른 애들 대기실도 있겠지? 공이 핑거테이커 해방. 여기가 2번이구나. 매트리스. 친구야 며칠간 힘들었던 건 알지만 뭐라고 써있는 거야? 너무 도트가 뭐라 써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제발 우릴 피하지 말아줘. 보고 싶으니까. 박스. 이런 게 뭔가 보면 저장이 되네? 콜렉션. 클루. 이 단서들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 수집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구공. 이 공은 핸디 친구들과 농구를 할 때 사용하지만 스카이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새로운 핸디 친구가 복서의 은신처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코드다. 무슨 내용인지 수화로 설명되어 있다. 되게 못 먹은 게 많은데?
친구야, 며칠간 힘들었던 건 알지만 내일이면 돌아올 거야. 제발 우리를 피하지 말아줘. 보고 싶으니까. 막서에 쪽지. 아, 이렇게 나와 있구나. 아니, 너무 많은데? 단서가? 에? 무려 18개나 있어. 난 지금까지 뭘 모았던 거지? 이거 좀 꼼꼼히 봐야겠는데요? 핸드사이트의 방. 어? 어? 얘는 투명손이야. 누구였지? 핸드사이트의 의상이다. 뭐지? 유령손인가? 문은 잠겨있다. 은신처 어딘가에서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도? 응! 그래? 그럼 당장 찾아봐야지. 빰빰. 입장신이나 파이터 이름을 바꿀래? 혹시 경기를 또 해야 얻을 수 있나? 한번 싸워볼까? 아닌 것 같아. 그냥 다시 즐겨보기 뭐 이런 기능인 것 같고, 열쇠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나? 위층으로 갈까? 어, 어두워. 어, 여기 밴드가 있네? 우와. 너무 분위기 있어. 와, 정말 재능 많은 핸디 친구들이라니까. 아, 귀여워. 열쇠가 근데 어디 있을까? 어? 뭐야? 핑거테이커가 이 밑에서 뭘 하고 있지? 박서의 그래피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응? 이거 되게 수상하지 않... 어? 뭐야? 대박! 어? 여기 숨겨져 있는 길이 있었어! 그래, 뭔가 수상하더라니만! 왜 이렇게 상자가 많은 거지? 대박! 상자 안에 뭔가 있다. 집을까? 열쇠지 않을까? 알 수 없는 열쇠... 오, 예. 빨리 올라가자. 대박. 근데 컬렉션에 또 설명이 있을 거야. 첫 번째 파이터의 열쇠. 첫 번째 파이터의 방을 여는 열쇠. 은신찬이 숨겨진 방에 있는 상자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숨기려는 게 아닐까? 더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아, 여기? 그래, 뭐 한번 가보자. 뭐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정원으로 돌아갈 순 없다. 그렇대요. 돌아갈 수 없네요. 빨리 돌아갑시다. 여기 1번 방. 아까 발견한 알 수 없는 열쇠로 이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 알 수 없는 열쇠로 문을 열까? 다른 파이터들이 선물을 두고 간 것 같다. 얘가 그 실종됐다던 파이터인가 보다. 아이언 펀치의 포스터다. 꽤 낡아 보인다.
아이언 펀치. 첫 번째 파이터 핸디 친구 격투 챔피언십의 첫 번째 파이터 아이언 펀치 포스터. 그의 머리를 조종하는 메인 핸디 친구는 며칠째 행방불명 상태이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호. 그렇구먼. 얘가 8번이려나? 그렇지 않을까? 8번이 경기하러 갔다가 이제 찢긴 거지. 이제 자면 되겠죠? 자자. 지금 잠을 자면 다시 은신처로 돌아올 수 없다. 쿨쿨. 그리고 지금 보니까 컬렉션 순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다들 자고 있네요. 단체로. 일어나. 왜 일어나? 나 더 자고 싶은데. 왜 일어났어? 어? 자기 그러니까 좀 갑작스럽지만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따라와.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뭐야? 너도 보다시피 우린 여기에서 나갈 계획을 짜고 있어. 여기 은신처에서가 아니라 이 정원에서 말이야. 왜 그런지 궁금하겠지? 스카이는 핸디 친구들을 천천히 죽이고 있어. 적어도 우리가 추측하기엔 그래. 최근에 녀석은 미로를 미친 듯이 지키고도 있어. 그 미로는 어떤 탈출구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졌더군.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핸디 친구들이 사라지고 있어.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8번이 사라졌지. 녀석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 녀석의 계획이었으니까. 아, 8번이 탈출할 계획을 세운 애구나.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하려고 해. 돌아가면 그 녀석을 찾아줘. 난 절대 핸디 친구들을 정원에 안 보내. 근데 넌 아니잖아? 네가 뭔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아. 넌 강해. 그러니 할 수 있을 거야. 부탁해. 녀석을 데려와줘. 맡겨만 줘. 정말 고마워. 다들 알고는 있겠지만 준비 시간이 하루는 더 필요해. 그러니 넌 내일은 스카이랑 있어주는 게 좋겠어. 그래도 괜찮을 거야. 다음날 위로해서 만나면 되니까. 조심하도록 해 친구. 저 왼쪽 칠판에 있는 게 미로의 뭐라고 해 도면인가봐. 이미 미로의 길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듯? 데이 2. 이제 겨우 하루 보냈던 거야? 아우 심장 떨려. 나 이제 스카이 얼굴 어떻게 보지? 아, 나 숙소까지 가는 길에 뭔 일 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무서워. 조용히. 문은 잠겨있다. 핸디 친구들은 자고 있을 것이다. 어? 나 못 들어가?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깜짝이야. 어서와 파트너. 나 그리웠니? 난 막 네가 그리워지던 참이었거든. 미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중이라. 하하. 뭐야? 비 내린다. 아, 비가 오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 오늘 정원 가꾸기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아마도? 에이, 그럴 리가. 이렇게 비가 오면 꽃을 못 심어. 아, 뭐야, 귀여워.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뭐지? 기대하시라. 핸드 친구들아! 애들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멋진 소식이 있어. 다함께 호수로 여행을 떠날 거야. 이야, 너희 진짜 재미없네. 뭐야? 핸디 한 명 죽었는데? 뭐야? 거의 다 온 것 같아, 핸디 친구들아. 나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혹시? 다른 셋은 어디로 갔지? 하, 또 길을 잃은 모양이네. 혹시 네가 가서 찾아봐 줄 수 있겠니? 어, 싫어요! 아, 같이 가! 제발! 야! 스카이, 제발! 제발 같이 가줘! 나 좀 지켜줘! 아니, 미친... 난 죽고 말 거야. 이게 뭐야? 산탄총 탄피?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뭐야 이게, 미친. 산탄총 탄피. 숲속에서 발견된 사용된 탄피. 아주 최근의 것 같다. 아주 최근의 것 같다? 어? 여기로 갈 수 있는 건가? 아니군요. 얘들아! 다 어디 갔어? 얘들아! 여기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지? 부시 안에 숨을 수 있나봐. 어? 뭐야? 바위? 커다란 바위가 길을 막고 있다. 이 바위를 제거할 방법만 있다면. 여기 오른쪽 아래로는 갈 수가 없네. 뭔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지지는 않고. 찾았다. 아! 핸디 친구들이 둘 남았다. 어, 아 진짜 길을 잃은 게 맞았네요. 아, 다 죽은 줄 알았지. 어, 뭐야? 뭐야? 야, 너 뭐야? 왜 저래? 저 왜 저렇게 혼비백산해 지금? 친구야! 으아! 핸디 친구가 하나, 응? 어? 핸디 친구들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은데? 근데 난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 친구 때문에 내가 급하게 방향을 틀기는 했는데 밑에 길이 더 있었어요. 그건 못 참지. 뭐가 있을 거야. 단서 같은 게 있을 거야. 좀 더 둘러봐야겠어. 막다른 길이야. 젠장. 축축축축. 축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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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왜? 뭐? 뭐? 같이 밀자고? 어? 오! 오케이. 아 여기 밀려있는 표시가 있네. 땅이 긁혀있어. 핸디 3명이면 저 거대한 바위도 밀 수 있군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올라가보자. 뭐지? 어? 에? 뭐야? 핸디 친구들아! 좀 서둘러 줄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순 없잖니? 어, 가버렸다, 목소리 듣고. 스카이한테 가는 거 아니야? 저 괴물? 좋아, 친구들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얘 친구랑 얘기를 좀 해보고 올게. 표정이 좀 안 좋은데? 그러니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줘. 금방 나올게, 약속해. 뭐야, 나머지 한 명 못 찾았어. 그 괴물한테 찍힌 흔적이 있던데. 걘가? 남은 한 명이? 어, 카메라가 여길 비추네? 왜 안 나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여기 잘 수 있는 침낭 같은 게 깔려있고.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자.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위험하다. 볼 수 있는 게 없네. 들어가 봐야 되는 건가? 집 안으로 들어갈까? 흠. 어디에 있을까? 누구 있어요? 위쪽에 있어. 위쪽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어? 아 거기 있었구나. 잘 지내 넬슨? 벤은 어디 있지? 벤? 무슨 일 있대? 장난치지 말라고 멍청한 토끼. 어젯밤에 널 찾으러 숲에 갔단 말이지.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았어. 넬슨 걱정하지마. 아마 지금쯤 사냥이나 뭐 그런 걸 하고 있을 거야. 그래 네가 훈련시켰잖아 그렇지? 자기 앞가림 정도 할 나이가 된 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미안하다 스카이. 걱정마. 부모 노릇 힘든 것쯤은 나도 알아. 하지만 벤은 대단한 녀석이니까 분명 별일 없을 거야. 그냥 다 잊고 낚시나 하러 가는 건 어때? 추억 겸해서. 좋아. 하지만 그 뒤에도 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겠어. 돌아올 거야 넬슨. 확신해. 안녕. 아까 이름 미안하군. 저 토끼를 본 지도 꽤 오랜만이라 말이야. 그래 이 얘긴 이쯤 하고. 너도 저 핸디 친구들과 같은 녀석이지? 그런데 너는 좀 달라 보이는군. 뒤에 숫자도 없고 말이야. 이상해. 방금 뭐가 있지 않았어? 그냥 너는 꼬마 친구라고 부르든가 하지. 그럼 뭐 잠시 동안만이겠지만 집은 원하는 대로 둘러봐도 좋아. 아님 지금 이대로 그냥 나가도 좋고.
그건 우리 가족 사진이야. 와, 대가족이네. 형제들 조셉, 소피아, 존, 티나, 프레드리, 윌리엄, 올리버, 노아. 그리고 얘 이름이 뭐더라? 가족이 너무 많아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라파엘. 이 작은 녀석. 내 앞에 있는 녀석 말이야. 마지막으로 본 지 꽤 됐는데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군. 배는 이 녀석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거든. 어? 단서가... 아, 그래. 그 옛날 사진 기억나는군. 벤과 내가 숲에서 길을 잃었던 때 토끼가 우리를 발견했지. 숲속에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던데 혹시 봤나? 밴드 친구들과 함께 지은 것 같던데 왜 거기에 지었을까? 정원이 있는 그 땅은 살기엔 꽤 좋아 보이긴 한데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로 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 거기가 우리 할아버지의 낡은 산탄총을 보관하던 곳이야. 거긴 곧 지울 거야. 거기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친구. 그래, 그게 내 의자야. 내 침대로 쓰기도 하고 말이지. 잘 들어, 항상 경계를 늦춰선 안 돼. 알겠어? 편안한 침대가 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내 아들 벤의 침대는 다락방에 있지. 거긴 들어가선 안 돼. 이거 문 아니에요, 문? 문이 아닌가? 다 본 거 같은데? 해주씨 엉덩이 똥침. 다 끝났어? 다시 올라가 볼까? 미안하군, 거긴 갈 수 없어. 다 본 거 같은데? 그지? 다 본 거 같으니까 단서 봐야지. 이게 해설이 있어서 단서를 얻으면 바로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벤의 카메라로 찍은 가족 사진. 넬슨과 벤 둘의 가족도 함께 있다. 이 사진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몇 달 전 사진이다. 스카이가 벤에게 카메라를 선물하기 전에 찍은 사진. 벤과 넬슨이 스카이를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다.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둘을 발견한 스카이가 집으로 잘려 잠보예요. 오케이, 나가자. 좋아, 핸디 친구들, 낚시를 갈 시간이야. 평소처럼 난 내 핸디 친구들이랑 갈게. 넬슨, 넌 아니... 아니, 현장간 말이야. 뭐야? 방금? 대사 뭐였어? 나 제대로 못 읽었어. 그냥 넘어가던데? 그 현장갑이랑 같이 가. 잘못 말했네. 뭐였지? 점점점. 좋아. 커? 커 머시깽이를 말하려다가 말을 고친 것 같은데. 그래, 가볼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건가? 흰 장갑이 그 혹시 커서? 마우스 커서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규칙은 뭐지, 토끼? 간단해.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많은 고기를 잡는 쪽이 이기는 거야. 아, 그리고 피라냐 조심해야 해. 좋아, 해볼까, 꼬마 친구? 아니, 날 던져! 행동키를 눌러 대쉬합니다. 대쉬를 세 번 시도해보세요. 물고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상호작용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물고기를 집으세요. 너무 쉬운데? 그럼 뭐 한번 해보자. 2, 1, 고! 어, 저 있다. 막 돌아다녀야 되네.
표정 봐 애들. 스카이의 표정이 안 좋아 지금. 아 너무 귀여운데 둘이? 야, 공포 게임 맞아? 아니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표정이. 아이 한 명 도망감. 어딜 도망가? 아니 저쪽 애들 너무 못 잡는데? 혹시 땅 쪽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한번 싹 봤는데 뭐가 따로 있진 않네요. 뭐야? 스카이 이 녀석 그 노동 착취. 아니 난 내가 놀고 있네. 어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나? 아 미안, 말해주는 걸 잊었네. 시합을 마칠 때마다 호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거야. 대체 뭐 때문이지? 그냥 더 어렵게 하고 싶기 때문이지. 그뿐이야. 토끼 자식 무슨 소린지. 나왔다. 좋아 꼬맹이, 저 토끼 녀석에게 실력 좀 보여주자고. 이거 뭐야? 오오오 급류가 있네? 이상하리 많지 물고기가 안 보이는데요? 어? 이거 진짜 오류야. 뭐야? 아니면 물리면은 튕기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지도 몰라. 괴물 조심해, 괴물. 아니, 아니 뭐야? 애들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노하우를 터득했나? 아니, 물고기가 뭐 있어야 잡든 말든 하지. 와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괴물 물고기가 가까이 있으면 좀 화면이 어두워지네, 이상한 소리와 함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따라잡았다. 어, 한 마리. 어? 아니, 물려도 원래 안 튕기네. 야, 그거. 그거 그냥 오류가 맞았어. 대박. 어, 나 지겠다. 아니, 미친. 물고기가 없어. 아니, 물고기가 없어. 아, 물고기가 없으면은 다시 처음부터네? 아니, 미친. 저리 안 꺼져?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게임이 튕길 수가 있냐. 한 마리 잡고 끝내기! 야! 어라, 비가 멎은 것 같은데 어두워지고도 있고.
하지만 아직 한 판이 더 남았지. 이번 건 정말 마음에 들 거야. 약속해. 여긴가 도끼? 도끼? 뭐야? 뭐야? 왜 그래? 아, 넬슨. 정말 바보 같기도 하지. 어? 있잖아, 난 너 같은 종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왔거든. 그런데 여기까지 와버렸네? 좋아, 더 이상 너랑 놀아날 생각 없어. 이만 가자, 꼬마 친구. 뭐야! 아직은 안 되지. 아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걱정 마, 친구야. 살아있어. 지금은. 벤에게 손가락 하나 댈 생각도 마라, 이 개자식. 괜찮아. 규칙만 따라준다면 벤에게 데려다 줄게. 규칙? 이 작은 친구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돼. 네가 이기면 아들을 보게 해줄게. 하지만 지면 그걸로 죽는 거야. 알겠어? 꼬마 친구, 내 잘못이야. 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버리다니. 하지만 지금은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해. 그러니 부탁하지. 죽지 말아줘. 제발. 네? 아니 전! 아니 동의 안 했는! 와씨. 그냥 생존? 그냥 생존? 그냥 생존이 목표예요? 잡을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는 거예요. 야 미친! 저게 뭐야! 저게 뭐? 야, 나 방금 엄청난 걸 본 거가! 천천히, 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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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조용히 있어, 조용히. 움직이지 마,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애들도 안 올게요. 무서웠어.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꼬마 친구. 그래, 이젠 뭐지 토끼? 그 멍청한 시합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제 만족하나? 토끼? 화났어. 왜 저래? 야, 미쳐버렸는데? 그래, 잘 알겠어. 네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보네. 그래서 한심한 네 아들을 보내 날 염탐하게 한 거지? 날 없애고 싶었을 뿐인 거야. 그런데 유감이네요, 멍청한 개구리씨. 공정한 게 싫다면 나도 공정하다고 약속할 수 없을 것 같거든. 너무 어두운데? 이거 세팅으로 밝기를 좀 올리자.
밝기가 좀 올랐어요. 이 좀 좀 더 잘 보이죠? 여기 들어갈 수 있어. 혹시나 그 사이에 뭐가 아이템이 추가됐을 수도 있으니. 지금의 숲은 너무 어둡다. 도움이 될 빛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 헉! 나 돌아가야 돼? 설마? 여기서 랜턴을 얻은 다음에 이제 숲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닥에 붕대가 널브러져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창문은 죄다 막혀있다. 산탄총이 또 사라졌다. 어? 그럼 나 이제 다락방 올라갈 수 있나봐. 하, 내 이럴 줄 알았다. 랜턴이 여기 대놓고 있네. 카메라다. 하지만 망가진 것 같다. 산탄총 케이스다. 넬슨이 산탄총을 두 개나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침대 밑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 아빠, 저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때가 된 것 같으니 잠시 사냥하러 갔다가 밤에 돌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벤. 랜턴을 집을까? 오. 컬렉션. 아빠, 저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때가 된 것 같으니 잠시 사냥하러 갔다가 밤에 돌아올게요. 벤은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만 안타깝게도 렌즈가 망가진 것 같다. 이 카메라는 전에는 스카이의 것이었다. 이제 숲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어두워. 어? 헐. 미친 벤? 벤이 아니라 넬슨? 이건 넬슨의 머리다. 벤은 넬슨의 아들이고. 왜 랜턴이 있지? 넬슨 죽었어. 어떡해. 돌아갈 수 없네요. 랜턴이 곳곳에 걸려 있네. 마치 이쪽이라고 길을 안내하는 것 마냥. 그럼 난 반대로 가야지. 아무것도 없어. 어? 아래쪽. 쪽에도 랜턴이 있네? 위쪽에도 랜턴이 있고. 아, 여긴 그냥 길이 아니구나. 뭐야? 어휴, 쟤 왜 부시 안으로 막 들어와. 쉽게 깜짝 놀랐네. 그렇게 하라 이거지.
아니 왜 쟤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저 너무 속상해요.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 따라와. 책임이니 너무 가까운데? 야! 아, 부시한 대로 들어가면 어그로가 풀릴 줄 알았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그로가 제대로 계속 유지가 되네요. 됐어. 뭐야? 아니, 위에 있었던 애가 왜 지금 아래에 있어? 여러 마리야? 자, 쫄지마. 난 완벽하게 숨었어. 아, 무서워라, 씨. 체그맨이! 살았다.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여기에서 온 건가? 너무 어두워. 어? 이 뭐야? 이 불빛 뭐지? 에? 다리로 가는 문이 잠긴 것 같다.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지도? 이게 무슨 호랑말코 같은 소리니? 나 너무 속이 상해, 막. 아이고, 희쁨이가 입 열고 잘 때 내는 소린데. 저 손 장갑 괴물을 덫으로 유인하래. 여기가 상자니까 오른쪽 편에 덫이 있나봐. 그리고 여긴 자물쇠가 있네. 금고 자물쇠가. 아마 이게 열쇠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덫부터 빨리 찾아보자. 덫이 여기 있네. 곰덫이다. 하지만 이 주변엔 곰이 없는데 다른 걸 잡으라는 뜻일지도. 자기야 그만 자고 나와. 어딨어? 좀 위험한데? 자, 한숨 쉬고. 제발 밟아! 그렇지! 잡았어. 당신에게 뭔가 중요한 걸 전해주려는 것 같다. 웬웬웬오오오웬웬웬오. 오케이. 오오웬웬웬오. 그렇지. 발견했다. 녹슨 열쇠. 어, 뭐지? 날 도와줬는데? 저 괴물? 어?
아까는 날 사정없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던 애가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뭔가 있는 척해? 좀 곰덫한테 이렇게 팍 하면서 좀 약간 정신이 들은 건가? 역시 애들은 맞아야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아마 쟤네가 다른 핸디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 그냥 다른 핸디들이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오른쪽. 오른쪽에 길이 길이 전혀 없나요? 전혀 없네요. 여기 없어? 없네. 열었다. 뚜루루뚜. 에? 야, 이거 부딪히면은 속도가 느려지는구나. 이 아 우 에 우 아 이 어 우 어 아 이 오 우 에 우 어 아 우 아 고락길 락! 땅 떨어지면서 떨어졌어. 어? 뭐야? 재밌게 놀고 있니, 덩치? 자,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너랑 나뿐이라고. 에? 뭐야? 10번. 10번. 이 바보 같으니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희 멍청한 장갑들은 다 똑같아! 내가 누군진 알아? 무슨 일 있어도 너희를 찾아내서! 뭐지? 얘... 얘 좀 이상해. 여기요. 움찔거리는데? 얘 이름이 뭐라고? 세이버? 얘 이름 뭐야? 스카이. 내가 봤을 때는 스카이가 원래 착한 토끼인데 뭔가에 오염된 거 아닐까? 그래서 성격이 이상해진 것 같은데. 얘 지금 정상이 아니야, 몸 상태가. 그러니까 원래 악했던 애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안녕히 계세요. 어? 방금 콜록콜록 소리 들리지 않았어? 일어났니? 스카이? 살았어. 스카이! 어떻게! 어떻게! 뭐야, 이 집은 뭐지? 우리 집이 아닌데 멋져 보이는 집이다. 하지만 왜 이런 곳에 있지? 스카이의 꽃이 아닌가? 스카이의 집이 아닌가 봐. 무시하고 지나가기. 안 돼. 뭐지? 집에 들어갈까?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지 않아? 왜 자꾸 물어봐, 이씨. 바로 들어가, 그냥. 개빡치게 하지 말고.
뭐야? 뭐가 있는데? 사진. 벤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 뭐야? 방금 꽃들 뭐야? 어? 꽃들한테 눈이 달려 있었어. 날 쳐다보고 있었는데? 벤은 숲에서 스카이를 찾다가 이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피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 벤이 찍은 사진. 스카이가 토할 때 나왔던 검은색 액체와 비슷한데요? 꽃이 다 감시자들이라면 잠겨있다. 뭐야, 여기 벽돌로 막혀있는 거야 지금? 아닌데? 들어가지는데? 양동이다. 끔찍한 냄새가 난다. 더 조사해보지 않기로 했다. 어? 여기 뭔가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지? 일단 나갔다가 오른쪽, 복도 오른쪽 조금만 더 조사해보고. 그렇군. 아무것도 없군. 다시 들어가고. 스카이의 옷장으로 보인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것 같다. 어? 스카이의 옷이 있네? 그럼 스카이의 집인 거야? 깔개 밑에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아, 창문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아니었던 거야? 깔개를 당길까? 역시 아까 튀어나와 보이던 거는 지하실로 가는 손잡이로군요. 어? 얘가 벤이겠다. 그지? 벤이 지하실에 잡혀 있었네. 어떻게 네 아빠 죽었어? 그 녀석한테 너도 잡혔구나. 제기. 계속 저 토끼가 허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보고 말았지. 네 동족을 죽이는 장면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그 모습을 보니 아빠랑 내가 다음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가려 했지. 근데 상황이 꼬였어. 맞았는데? 맞았어? 스카이가 정통으로 총을 맞았. 오! 솔직히 아빠의 산탄총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 하지만 눈을 보니까 더는 그 토끼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겁이 나서 방아쇠를 당겼지. 그런데도 몇 초 만에 정신을 차리더라. 그 토끼는 분명히 뭔가 이상해. 애초에 토끼가 맞다면 말이야. 그래도 걱정할 건 없어. 왠지 알아? 여기서 벗어날 계획이 있거든. 일단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만 해두자. 약간의 설득도 필요하고. 아 그래, 잊을 뻔했네. 어제 숲에서 이걸 발견했어. 손에 넣었다. 은반지. 그래, 그 토끼 주머니에서 떨어졌길래 내가 슬쩍 했지. 너희 친구들 중 한 녀석의 물건 같으니까 너한테 줄게. 8번 반지 아니야 이거? 여튼 내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군. 기다리기 게임 시작이다. 기다리기 게임 시작?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혹시 반지를 봐야 되나? 반지에 힌트가 있을지도? 8번이 끼고 있던 은반지는 벤이 스카이를 죽인 뒤 스카이의 주머니에서 꺼내온 것이다. 반지는 은신처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고 8번이 떠나기 전에 기념품으로 가득... 그렇군요. 뭐야 이거? 어? 살펴볼 수 있는데? 다른 것들도 살펴볼 수 있어? 그러네? 근데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살펴본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네요.
반지를 위아래로 보면은 뭐가 있을까? 이런 기능이 왜 있는 거지? 안 돌아가? 위아래로만 움직여. 진짜 기다리기만 하면은 깰 수 있는 거야? 조용히 기다려보자. 왼쪽 밑에 물음표 있지 않았냐고? 아니? 너네 꿈꿨니? 어? 얘 뭐가 있는데? 아니 이런 게 있었잖아. 우좌좌우 우좌우. 열었다. 아니 이걸 못 보고 이씨. 누가 적은 거야 이거? 야 이씨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며 이 개새. 스카이는 아직 위층에 있다. 사다리를 올라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다. 위층으로 가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전등 스위치다. 핸디 친구다. 하지만 번호는 붙어있지 않다. 게다가 안에서 이상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 에? 상자 안에 무언가 있다. 집을까? 크로우바. 테이블에 핸디 친구들이 많이 놓여있다. 그렇지만 당신과 더 닮아 보인다. 크로우바는 단서가 아니네. 다 먹었어. 자, 이걸 뜯어볼까? 응, 안 되고요. 환풍구를 뜯어볼까? 어, 크로우바를 가지고 왔어요? 야, 이건, 아, 그 크로우바야? 맙소사 정말 완벽한데. 이제 이걸로 머리를 박살낸 뒤에 도망가면 되겠어. 그게 되겠냐? 아냐? 아니라니 무슨 뜻이야? 그치, 저 뒤에 환풍구. 응? 아, 알겠다. 환기구를 열어달라는 거구나. 그래, 환기구로 몰래 빠져나갈 수 있겠어. 좋은 생각이야, 장갑. 총 맞고 되살아낸 애를 빠루로 잡을 생각을 하다니, 씨. 좋아. 잠깐 먼저 가도록 해. 걱정하지 마. 바로 따라갈 테니까. 해. 잠깐만. 장갑. 너도 저 소리 들려?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확실해. 즉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단 말이겠지. 가자. 뭐야, 길이 여러 갈래인가 봐. 헤드폰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서 들리네요, 음악이. 이쯤 되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다른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또 막다른 길이네.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자. 아, 처음부터 다시네. 어, 가까워졌어. 좋아, 다 왔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스카이는 아직 이 방에 있을 테니까.
얘가 연주하고 있는.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난 몰래 스카이의 눈을 빠져나갈 자신이 없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데? 잘못 치면 애가 광하고 앞을 보나 보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니 언제 틀릴 줄 알고. 천천히 한 칸씩 가자. 무섭게 생겼어. 여기 책장 밑에가 비어 있어가지고 저기로 그냥 그대로 가면은 들키겠지? 어, 이거 봐. 안 어두워지잖아. 이거 빨리 빨리 지나가야 되고. 와, 좀 욕심냈는데 바로 들켜버리네. 미친. 아니, 다 왔는데. 아! 여기 장갑 박제도 있어. 이거 앞으로 계속 가도 되는 거지? 코앞인데 한 번만 쉬었다 가자. 한 번만 쉬었다가 됐어. 아니 이젠 얘로 해야 돼? 아니 아 이 커다란 애가 어떻게 가? 얘도 쫄아. 열심히 열심히 기어가. 야, 근데 생각보다 판정이 되게 후한데? 이게 가려진 거라고? 이게 가려지네. 그냥 핸디랑 판정이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덩치가 크다고 뭐 안 가려지는 게 아니라. 스카이가 은근히 눈이 안 좋나 봐. 아, 너무 무서워. 어디까지가 보이고 어디까지가 안 보이는지 그 기준을 모르겠으니까 너무 무서워. 조금만 더 나가면 보일 것 같아. 역시 말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스톱. 기다려 기다려. 욕심을 버리자. 야, 그렇게 계속 피아노 틀릴 거면 피아노 연습을 왜 하냐? 어? 야, 너 포기해. 너 재능 없어. 가자. 아, 왔다.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자. 헤, 성공했나? 안 쫓아오지? 그래, 저기가 출구네. 잠깐만, 그래서 너는 정원으로 돌아갈 생각이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네. 난 어서 아빠에게 가봐야겠어. 분명 걱정하고 계실 거야. 헉! 야, 아빠 죽었는데. 일이 커지기 전에 그 낡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래야지. 그렇지만 뭐, 너 만나서 좋았어. 도와준 것도 정말 고맙고. 사실을 얘기 안 해줄 거야? 저기, 아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너랑 저 토끼 오늘 우리 아빠 봤어? 와, 미친. 여기서 선택지가 나온다고? 봤어. 아빠는 아직 살아있어? 아니. 그러니까 넌 거기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내가 한 일은 전부 너희를 위한 일이었어. 그 자식이 너희들을 죽이는 걸 보고 난 핸디 친구들을 위해 힘썼는데. 근데 너도 다를 바가 없는 놈이었구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놈이었어. 같이 탈출했잖아. 근데 뭘 위해서였지? 오직 널 위해서? 그래, 이제 만족했으면 좋겠네. 널 기다리고 있을 가족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내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바보 같은 장갑에 목숨까지 걸다니. 정말. 이거 단단히 오해했는데? 이거. 사실을 얘기해주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야. 이렇게라도 현실을 마주하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비밀로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북쪽 스카이의 정원 입구. 핸디들이라도 구하자. 어쩔 수가 없다. The final day. 마지막 날. 뭐야?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뭐야 이 미로는? 여기가 어디야? 도착했어. Lovely garden.
어? 어? 미로가... 뭐야 이거? 어? 돌아갈 수가 없어. 아, 여기로 슝 하고 와버렸는데? 미로로 들어와 버렸다. 방구 뿡뿡이 뿡뿡뿡뿡뿡뿡. 어? 헉! 박서다! 핑거테이커. 잘 모르겠는데? 다른 녀석들이 돌아올 때까진 기다리는 게 좋겠어. 툭툭. 어? 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깜짝 놀라 죽을 뻔했네. 젠장, 진정 좀 하자. 여튼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 보여줄 거 있어? 반지. 8번의 반지. 이런.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녀석이 죽인 거야. 안 됐네. 녀석이 내 규칙을 따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너희도 언제나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 그렇지만 아니, 너희는 규칙을 어기지 못하곤 못배기지. 응? 미로에 발을 들여놓은 자는 벌을 받는다. 간단하잖아. 벌을 받아? 죽였단 말인가? 여기 있는 이들에게 네가 그냥 벌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군. 이제 이해가 되네. 날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지? 응? 마지막으로 서로를 본 것도 정말 오래전 일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 너도 정말 그리워했잖니. 진짜 나를. 뭐야? 어? 어머! 뭐야? 뭐가 문제니 우리 아가? 내가 여기 와줬는데. 그만! 제발 이제 그만둬! 아직까지도 네 엄마를 이렇게 대할 생각인 거니? 에이, 예상대로구나. 너 약하고 비참하고 쓸데없는 녀석. 핑거테이커. 핑거테이커? 너 후. 고마워. 나에게 맡겨라 뭐 이런 건가? 겁나 멋있어 핑거테이커. 날 한 대도 못 맞춘 찐따인 줄 알았는데. 여긴 너무 어둡네. 이거 받아. 아니, 돌려받을 생각은 없어. 나보단 너에게 더 필요할 거야. 내 말 좀 들어줘. 난 너희들을 실망시켰어. 파이터들도 져버렸고, 그 8번까지 져버렸지. 핸디 친구들과 너까지 말이야. 함께 있으면 상황은 계속 나빠질 뿐이야. 그러니 여기서 갈라지자. 다시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날 찾으러 오진 말아줘. 녀석이 우릴 찾고 있어. 어서 가.
확인. 사진을 찍자고? 이거는 내가 이런 거에 의존할 것 같아? 맞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지. 아니 근데 다른 막혀있는 곳에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한데? 그냥 막다른 곳이려나? 확인만 해보자. 뭐가 있네! 야 다 봐야 되네 이거. 스프레이 캔이다. 비투성이다. 뭐라고? 뭐 엔드.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위에 뭐라고 써있는 거야? 잘 안 보이네. 데드엔드구나. 데드엔드. 막다른 길. 그리고 스프레이. 박서의 은신처에서 나온 스프레이 캔. 핸디 친구들 중 한 명이 가져가서 미로에 칠하려던 것 같다. 오케이. 그래. 뭔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다니까. 막다른 길 다 봐야 돼 지금. 이거 뭐야 근데? 야 핸디가 찢겨 있는 거야 지금? 여기도 핸디가 찢겨 있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들켜보자.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너무 무서워. 다 위로 올라가. 여기 막다른 길이거든요. 일단 다 둘러볼게요. 막다른 길 아무것도 없고. 얘도 핸디가 찢겨 있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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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찾는 건 개오바지. 얘도 뭐라고 써있네. 코드 G 서프라이즈? 라고 써있는 게 맞는 건가? 이거 뭐야? 에? 에? 이게 뭐야? 구멍 같은 게 있어? 어? 뭐야?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더니 구멍이 있고 이상한 데로 좀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지? 지름길인가? 근데 이러면은 미로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몰라서 더 헷갈리는데? 이게 뭔가요? 여기가 어딜까 얘들아? 아, 여기 지도가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저 왼쪽 구석으로 나온 거네. 근데 기분이가 나빠. 다른 곳을 다 못 둘러봤거든. 난 저 왼쪽 가장 구석 위에 있잖아. 저기가 난 너무 궁금한데 모르겠다. 이미 지름길을 타버렸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포기하고 길 닿는 대로 갈게요. 여기가 구멍 있는 곳이고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야, 근데 미로가 생각보다 되게 큰데? 정말 놀라운 건축물인데 대체 누가 이런 미로를 만들어냈을까? 그래도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갱신. 5시간이나 지났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 씨. 누구의 쪽지지? 씨. C의 쪽지. 14번.
이에 쪽지가 14개나 있어? 설마 14개를 다 찾아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뭐야? 어? 그 우리 첫 번째로 싸웠던 그 친구. 뭐야? 여기에 CCTV가 있다는 건 내가 길을 너무 잘 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마 여기는 막다른 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둘러보자. 막다른 길. 잘 가고 있네요 지금. 너 길 잃었어 하고 이제 오히려 막다른 길에 지도를 놔주네. 제작진이 엄청 친절해요. 지금이야. 위로 가면 또 막다른 길 나오거든? 굉장히 넓은 장소였단 말이야. 뭐가 있을 거야. 지도가 있네. 거의 다 왔어요. 가지? 지금. 어, 뭐야 이거? 어머. 저긴 너무 위험하니까 돌아서 가자. 근데 여기가 알맞는 길 아니야?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아, 위로 가야 되네. 저거 피해서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여기 찝히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데? 죽겠지 뭐. 여기도 또 다른 손이 죽어있어. 어! 아이! 야! 와! 야! 와! 아니 나 죽을 뻔했어. 와 진짜 놀랐네. 문이 막 계속 나오네? 헉! 여기 검은 손이 있어. CCTV가 왼쪽 끝을 딱 볼 때 지금! 큰일 났군. 여기로 못 간다. 안 들켰어. 아씨, 하필 가려는 방향에 있냐.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아우, 야, 이건 못 벗어나겠는데? 아! 와, 씨.
내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무조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봐봐요. 여기에서 얘가 여길 보고 있을 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보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귀가 막히죠? 이래서 사람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빠지면 막다른 길인데 막다른 길에는 그냥 다 이렇게 지도가 왼쪽에 길이 없고요. 네, 있는 줄. 아래쪽에도 뭐 없고요. 얘도 죽었어. 애들이 다 탈출을 하려다가 죽었나봐. 이야, 안 들켰다. 와.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안 들켰다. 이게 뭐야? 탈출? 미로 탈출? 여기가 어디야? 마우스로 다시 바뀌었어. 뭐지? 클릭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를 수 있어. 가운데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Follow the wind of the beast. 짐승의 바람 소리를 따라가서 You will meet your end. 그러면은 당신의 끝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겁니다. Follow your own path and you will find the light. 길을 잘 따라가면은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왼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거든요. 짐승의 바람소리라는 거에서 내가 파악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네. 짐승의 숨소리를 따라가면은 당신은 끝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되네. 오른쪽으로. 이거 소리가 진짜 조그매서 좀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당근이니? 방금 코드네임 플라워에 도착했다. 처음으로 든 내 생각은 내 취향이기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 훨씬 더 재미난 것을 기대했는데 성급한 판단이었다. 하이파이브 착. 문이 있네? 뭐지 이거? 왼쪽에서 들린다 숨소리. 어디야?
마치 운명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위험을 무릅쓰고 공허로 뛰어들까? 아니요. 돌아가야지. 가 되겠냐고. 선택지를 왜 주냐고요. 고. 잠깐! 박선혜? 저기, 나 여기까지 따라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야. 에, 저기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는 알아. 하지만 모두가 떠났고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이 바깥에 더 많은 이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너 같은 녀석들 말이야. 여기에서 영원히 있을 순 없단 말이야. 난 저 바깥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같이 가자. 제발. 우와! 같이 가자며 놔 손을. 대체 뭐야? 버틸 수가 없어. 노라니까? 가자며. 어, 뭐야? 그래서 이게 네가 원하는 일이야? 선수 죽는 게? 하! 날 내버려둬! 그만 둬. 말을 들을 생각도 없군.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은 네 생각과는 달라. 그럼 내가 어떻게 너를 믿는데? 넌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나는 너에게 인생을 줬어. 그러니 규칙을 따라야지. 난 살아있던 적이 없어! 우리 마치 꼭두가시처럼 됐잖아. 이 정신나간 냉혈한 살인마야. 그럼 이만 안녕이다. 실비. 실비? 실비 김치? 미안. 날아오는 것을 피해라. 와, 끝이 아니야? 뭐 공허 속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여러분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아, 야, TV도 있네. 야, 아니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렸으면 공허 속에도 쓰레기가 있냐고. 진짜 우리 인간들 반성해야 된다니까. 아, 맞아버려. 너무 커. 좋아. 고액. 떨어졌어. 이곳은 더 이상 정원이 아닌 것 같다. 여긴 누구의 집이지? 뭐지, 약간 동화가 아니라 현대로 온 것 같은데? 문을 두드릴까? 누구세요? 사랑해요. 어? 어? 와, 아니 챕터 1만 나온 건데 너무 재밌는데 게임이? 이게 약간 그 평행세계의 다른 스카이인 건가? 빨리 뒷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될지 지금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일단 챕터 1만 해도 너무 완성도가 높고 재밌어서 솔직히 플레이하면서 어? 이거
이대로 그냥 마무리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재밌다. 네. 자, 버니 그레이브야드 정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다음에 챕터2가 한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글이 없다면 또 한글 패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이번엔 지금 다행히 한글 패치가 있어서 재밌게 플레이를 해봤네요.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